반갑습니다. 허브경제 TV입니다. 네, 금요일 한주 시장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. 오늘 일단은 뭐 시장은 반등 분위기로 좀 진행이 됐다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. 다만 이제 양시장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뭐 요거는 주도 업종의 명확했던 그 차이, 네, 거기에서 좀 비롯된 부분이라고 봐야겠죠. 역시나 코스피를 주도하는 반도체 삼전과 하이닉스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고요. 오늘은 그냥 뭐 여지없는 그냥 반도체 시장이었죠. 뭐 중간중간에 잠깐씩 이제 흔들리는 구간들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대부분 뭐 종가까지 강세를 좀잘 유지를 했고요. 시장이 그동안 많이 밀렸기 때문에 또 내려오는 동안 이제 그 반영을 받지 못했던 거. 미장에서 반도체가 좋았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계속적으로 좀 밀리고 삼전도 밀리고 했거든요. 그런 것들이 TSMC라는 그 실적 기대감, 그러니까 뭐 TSMC가 좋은 실적을 보여줬고 우리나라는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뒤집는 그런 모멘텀을 만들어준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은 그냥 뭐한 단어로 표현을 하면은 그냥 반도체 시장이었다. 2차전지가 상대적으로 움직임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코스닥이 그 흐름을 따라가기가 좀 힘들었죠. 뭐 종가 때는 조금 이제 올려주긴 했습니다만 장중에 파란불을 자주 이제 보여줬고요. 뭐 에코프로, 에코프로 비에 뭐 포스코 그룹주들 마찬가지고 LG엔솔 다 대부분 파란불로 마감이 되었다. 뭐 우리나라 시장은 기본적으로 반도체랑 2차전지가 좀 반대 구도에 있기 때문에 시장이 엄청 좋지 않는 한은 보통은 이제 한 가지 업종이 좀 주도해 나가거든요. 한쪽은 좀 약세를 보이고 오늘 아무래도 모멘텀 자체는 2차전지가 지금 많이 안 좋기 때문에 또 전날에 미국 시장에서 어쨌든 미장이 반등한 것도 TSMC발 이슈였으니까. 그쵸? 그래서 그냥 반등 나올 타이밍에 반도체가 먼저 주도권을 잡았다.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지금 2500이라는 그 위쪽에 코스피의 뭐 지지 라인이죠. 저항 라인이 있는데 지금 코스닥은 850 맞고 내려온 거나 마찬가지거든요. 지금 다 뚫어줘야 되는 영역을 앞두고 있습니다. 뭐 과하게 해외 시장 대비 비교를 해도 우리나라 시장이 너무 과하게 밀렸기 때문에 뭐 자연스럽게 회복을 해줘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고요. 뭐 그거를 뭐 반도체가 뚫어주든 2차전지가 뚫어주든 어쨌든 지금은 뭐 누구 상관없이 최대한 다 같이 받는 턴을 좀 보여줘야 된다. 지금 미국 시장이 뭐 오늘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장중에 미선물이 좀 빨간불을 계속으로 유지를 해줬고요. 뭐 미장이 흐름이 크게 흔들리지만 않는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는 뭐 기술적 반등 이런 것들을 떠나서 지금 너무나 과하게 밀렸기 때문에 과대낙폭의 구간에서는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확률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확실히 쇼테마 종목들이 어제 그저께보다는 좀 많이 약해진 모습이고요. 오늘 그나마 좀 움직임을 가져간 거는 이제 곡물 관련주. 뭐 홍해 쪽에 그 물류 차질이 생길 때 생각보다 곡물 쪽의 영향이 크다. 곡물 비중이 굉장히 높다. 이래가지고 뭐 신성홀딩스나 뭐 미래생명자원, 뭐 한일사료 이런 애들이 오늘 장중에도 몇번 튀었죠. 그런 일부 테마주들, 확실히 시장이랑 반대로 가는 테마주들, 그 다음에 반도체. 그리고 오늘 뭐 급등 나온 종목들이 개별적으로 움직인 애들이 많은데, 뭐 인터플렉스는 최근에 이제 갤럭시 그 언팩에서 갤럭시 링을 이제 보여줬거든요. 그 갤럭시 링 관련주로 상한가에 갔고요. 뭐 최근에 뭐 저출산 관련주 해가지고 전날에 뭐 재택근무 관련주들 뭐 이런 것들도 급등세를 보여줬는데 다 순차적으로 좀그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. 반도체 주도 시장이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주 반도체 그 다음에 최근에 어떤 그 AI 이런 이슈들 해가지고 올라오는 종목들이 많이 있었다. 지금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도 오늘 등락률이 높은 애들이 꽤 있었거든요. 뭐 이오테크닉스나 그 다음에 이제 뭐 HPSP나 뭐 유니퀘스트 대표적으로 다 반도체 이런 쪽 테크윙 그쵸? 확실히 이것만 봐도 오늘 시장의 분위기가 그냥 좀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하루였고 순차적으로 좀 여러 업종이 올라가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2차전지가 워낙 지금 흐름이 안 좋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의 투심에 또 영향을 많이 주는 업종이지 않습니까? 걔네들이 좀 움직여줘야 시장 분위기가 조금 더 탄력적으로 올라올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. 오늘 이 정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 주말 푹 쉬시고 저는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릴게요.